백세톡톡의 김웅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이 복지연구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저희들이 오늘은 현장에 나왔습니다. 조용선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연구 사업소 운영하고 있는 조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업체, 우수복지사업소로 선정도 되시고 어떤 계기로 또 복지연구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이 판매업을 이제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전혀 관계 없는 쪽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무슨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좀 어떻게 유행을 타지 않고 제가 좀 길게 할 수 있고 저한테 적합한 아이템이 뭔가 네. 했을 때에 네. 의료기가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업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궁금한 게 네. 어떤 제품이 있는지 네. 또 이 제품을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팁을 저희들이 얻으려고 온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쭉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이 앞쪽에 있는 제품들은 주로 이제 거동을 하시는 분들, 이게 미끄럼 방지 매트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낙상하는 경우거든요. 낙상. 예, 건강을 잘 유지하다가도 잘못 넘어지게 되면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 대비해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미끄럼 방지 매트입니다. 그래서 네. 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고무 판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이렇게 골이 있어서 물 빠짐이 잘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기가 없는 곳. 마른 곳에는 어떤 것은 상관없는데 물기가 있는 욕실 같은 곳에서는 물이 잘 빠지는 고무판 제품을 선택을 해드립니다. 욕실 출입구, 욕실 내부, 현관 출입구 이런 곳에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거고 한쪽 끝에서 한쪽까지 다 채워서 깔 수 있게 그 물기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이제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봉 타입으로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벽을 박을 수 없는 환경 또는 침대 앞에 이런 곳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봉을 쓰시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못을 박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 가장 많이 쓰는 제품들이 이제 보행기거든요. 이 제품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다가 힘들면 어디 앉을 데가 없잖아요. 이제 보행기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행기가 되겠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소지품 같은 것들 담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는 거고요. 보행기도 형태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팔걸이가 있고 폭이 넓은 제품이 있고 팔걸이 없이 좀 작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 체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밀고 다니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앉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키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있는 건 이제 목욕 의자입니다. 이제 여름에 목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보통 목욕을 어떻게 하냐면 변기 위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앉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성도 떨어지고 보호자분도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물을 많이 뿌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이 되어 있고 안 쓸 때는 접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높낮이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에 상관없이 선택해 쓸 수가 있고요.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가운데가 뚫렸기 때문에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사타구니라든가 항문 닦기에 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이동 변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실생활할 때 화장실을 많이 출입해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해지다 보면 화장실 출입하다 많이 낙상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방에다 놓고서 쓸 수 있도록 고안이 된 장치고요. 이게 손잡이입니다. 가장 많이 두는 곳이 침대 옆에 또 침상 옆에다 놓고 쓸 수가 있는데 일반 구조 제품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방 안에다 놓는 제품이기 때문에 변기처럼 보이게 되면 어르신들이 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의자처럼 가구처럼 디자인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편하게 쓸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기 때문에 또는 혼자 밤에 쓸 때에는 잘못하면 한쪽만 짚게 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가벼운 제품들은. 근데 원목이기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혼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성도 있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냄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지하고 그거는 안 되는. 네. 그래서 냄새 같은 경우에는 결제 뚜껑이 있기 때문에 이거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냄새 난다고 얘기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뚜껑으로 차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욕창 예방 방석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게 되면 엉덩이 많이 베기거든요. 베길 수도 있고 심하면 욕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욕창을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주로 이제 많이 앉아 계시거나 또는 휠체어 타고 멀리 나갈 때 마을을 돌 때에 깔고 앉으면 이제 엉덩이 베기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펌프로 바람을 넣는 제품이 있고 펌프가 필요 없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다 두 가지 장단 좀 살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펌프를 분실했을 때 또 추가로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감안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경사로인데 거동하시다가 또는 실내에서 이런 보행기를라든가 이런 실내 워커를 쓰시다 보면 문턱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문턱이 있을 경우에는 넘어갈 때 힘들고 또 맨발로 다닌다 하더라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차를 해소해주는 경사로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하게 되면 휠체어를 타고 넘는다든지 워커를 타고 넘는다든지 할 때에 쉽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본인들 가정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양면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곳에 바닥을 깨끗이 닦고 이거 떼어서 붙이게 되면 손쉽게 누구나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신다면 이제 낙상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2년에 6개까지 지원이 되니까 위치를 파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올해부터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많이 확보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안전손잡이인데 아까 이제 벽에 설치하는 그런 제품들 말고도 이동이 가능한 손잡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앉아 계실 때 상당히 일어나기 힘드시거든요. 어르신들께서. 근데 마땅히 잡을 데가 없고 벽에다 손잡이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바닥에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완전 와상 상태에 계신 분들 완전 와상 상태라든가 준와상 상태, 거동을 잘 못하신 분들이 이제 수놓은 제품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이제 누워서 생활하신 분들이 역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욕창 생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물무늬 형태가 있고 일자형 기둥 형태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물무늬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게 되고 이제 혈액순환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5분 간격으로 이렇게 교대 교환이 돼서 바람이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그물 무늬가 좀 더 거부감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기 때문에 그 거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욕창 상태, 거동 상태, 또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침대 생활을 하시거나 욕창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물 무늬가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침상에 쓰지 않고 만약 바닥에 계신다 그런다고 한다면 기둥 형태를 쓰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고 그건 체위 변경하는 건데 욕창 매트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심하신 경우에는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은데 보조 수단으로 체위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누워 계실 때 한쪽에다 고여줘서 체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자세 변환 용구입니다.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고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네발 지팡이가 사발 지팡이가 더 안전하죠. 다만 냉이가 있다 보니까 걸리적 걸릴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재활을 하고 몸이 회복이 된다면 나중에 일자 지팡이로 쓰게 되고 특히 이제 실내에서는 주로 사발 지팡이를 많이 쓰시게 되고 바깥에 외출할 때는 일자 지팡이 쓰시는 게 실내와 실외 구분해서 선택해서 쓰시면 될 수가 있고 2년에 한 번 지원되기 때문에 뭐 감안해서 2년에 한 번 지원된다. 한 번이 지원됩니다. 동시에 다 살 수는 없고 선택해서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인데 중간에 이게 손상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AS를 해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절단이 됐다. 절단이 되면 AS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말씀하시게 되면 공단에서 인정이 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졌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그거를 잘 사실 얘기해서 다시 지원받아 쓸 수 있도록 모든 제품들이 다 내구 연한이 있어서 이런 건 2년에 한 번이고 이런 보행기는 5년에 두 번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내에서도 쓸 수가 있고 실외에서도 쓸 수가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내용, 실내에서 실내용 워크를 쓰시게 되는 거고 바깥에서는 실외용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5년에 두 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몸 상태가 양호하다면 이걸 두 개 살 수 있겠지만 각각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내용하고 실외용을 같이 구입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식은 팬티는 이제 남녀 구분돼서 지원이 되는데 요식은 팬티는 이제 주로 와상 상태인 분들보다는 거동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보호자 지원을 받아서 외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소변을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반 팬티처럼 빨아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사타구니 쪽에 두껍게 패드가 붙어 있어서 소변을 50에서 150g까지 받아낼 수가 있는 그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1년에 4장 정도 지원이 되니까 본인 체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